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급한, 내가 급한 어느덧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급한,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영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정말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품으로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계시네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 그 주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 부르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스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절 가사로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나리 다가와도 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한 번 더 주 이름을 주의 신실하신 주를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시간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무화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약대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예수로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가리 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함께할까요 무화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동맛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약대가 없으면 난 예수로만 충분하나이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밤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나눈 대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영적 그 새 힘을 얻겠습니까? 이 고단하고 피곤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옷의 그 영적 시선을 주께 고정할 때,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고백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평생의 여호와만을 나의 평생의 나의 소중한